지금 인권위원회가 피감기관 맞습니까? 예, 맞죠? 맞습니다. 피감기관은 피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될 인권위에 너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오늘 피감기관으로서의 태도를 보니까 당연히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소위 표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인권위는 소위를 3인으로 운영해왔었죠? 예, 맞습니다. 인권위법은 소위에서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 사실상 소위에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로 안건을 올려서 심층 논의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맞지요? 동의에 의해서 전원위로 회부한 겁니다. 근데 3일 전에 10월 28일 3일 전에 예.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이칠 때의 처리라는 규정이 의결됩니다.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화면 보시죠. 이 전에 걸 띄워주세요. 두 번째를 보시면 인용에 필요한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진정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 다음 PPT 한번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밑에 걸 먼저 보시겠습니다. 반대가 두 명, 찬성이 두 명, 즉 이제 권고가 두 명, 각하가 기각이 두 명 이렇게 되면 아예 기각을 처리해 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동수여도 그치, 그동안의 만장일치의 정신을 버리고 동수여도 기각을 해 버리는 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전체적으로 주실 거면 마지막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네, 질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날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법리적으로는 그날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인권위법 제13조 2항은 거꾸라지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제 질의에 집중해 주세요. 인권위원장님, 제 질의에 집중해 주세요. 저는 최대한 존중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인권위법 제13조 2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시면서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우리 인권위원장님도 법관 출신이시죠? 예. 우리 법관이시면 검사 매번, 출신입니다. 네네. 예. 대법원의 판결만 중요한 게 아니라 1심의 판결도 당연히 법원의 판결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1심 판결은 1심 하급심에서는 각기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고 상급심에서 수정 기회도 있습니다. 네,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죠. 제가 물어보는 건 그렇다면 하급심이라고 해서 하급심의 판결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 하급심 판결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다면 그럼 우리나라의 하급심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말씀해 주세요. 그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그 항소 포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사실 우리 인권위가 부끄러운 일인데요. 다수의 그 당시에도 다수의 인권위원들은 항소 포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항소 포기로 의견이 나갔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서부터 모든 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건 하급심 판결일 뿐입니다. 후배 법조인들에 대해서 후배 율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무슨 필요가 있고 다 대법원에 가서 판결하죠. 이런 상심체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의적으로 저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자의적으로 그 원로 법조인들의 의견을 저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법원 판결 이후에도 정말 놀라운데 옆에 계신 이충상 상임위원이 위원장님이랑 똑같이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아주 형편없는 판결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 대법원이 1심처럼 판결하면 공사의 모든 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그 부분은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항소를 포기하자 6명의 위원들이 전원이 상임위 다 보이콧했었죠.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이나 회의에 참석 안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월급 반납하겠다. 월급 절반 반납하겠다 했는데 월급 반납했습니까? 이충장님 왜 답변하시죠? 예.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현금으로 반납했습니다. 위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상임위원회 자체도 단 한 차례 열리지도 않았죠? 예. 불참하는 의원님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반납받으십시오. 방금 당당하게 현금으로 다 반납하신 것처럼 회의 안 하신 분들 전부 다 월급 다 반납하시란 말입니다.
그 상임위원분들이 저는 그 물러볼 반납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아니 누가 김정은이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니, 계속 방해해? 상임위원 반납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잖습니까? 아니 상임위원 보고 상임위원 보고 반납하라고 네. 하셨잖아요. 김정은 위원님, 김정은 위원님, 제가 김정은 위원님께 질의드린 게 아니었습니까? 상임위원에게 반납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정말로? 위원장님. 예. 저기 김용원 위원님 예. 제가 경고 한번 드렸는데요. 지금 운영위원들이 국민한테 권한을 받아가지고 지금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구 끼어들시면 안 됩니다. 재차 경고 드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퇴장 명할 수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사 진행을 좀 많이 방해했으니까 1분만 예, 주십시오. 네. 국가인권위원장님, 예. 위원장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것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는 한 나라의 국민들의 인권을 책임지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고 기관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수 있고 하급심이 틀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하급심의 의견부터 존중을 하시는 게 저는 그래서,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 답변을 동시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방금, 동시에 예.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예, 예. 동시에 다른 분들이 인권위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예. 고언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제가 조문에 대해서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사회보고 있는 운영위원장한테 예. 예,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해 예, 지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1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이게는 이 조문을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좀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여기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조 제목은 회의 의사 및 의결 종족수 1항 전원위원회 회의는 그 중간에 생략하고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1항과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결은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서 소위원회는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의 의미는 동일하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에서 우리 야당 위원님께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안건에 대해서 5명, 이게 이제 우리가 11명이기 때문에 6명이 과반수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5명이 찬성을 하고 5명이 반대를 하고 1명이 기권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아무도 소위 말하는 과반수를 넘지를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결론을 어떻게 내게 되죠? 인권위원회의 만장일치 정책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예, 그거는 제가 또 설명을. 예예.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이거는 법률적인 예, 위원장님 마무리해 겁니다. 주세요. 네. 예, 지금 그렇기 뭐 때문에 문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2항도 같은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의결 종족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2항의 경우에 있어서도 법리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3명의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명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의결, 즉 안건에 대해서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결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아니, 방금 말씀드렸지만은요, 우선 인용 여부에 이거야.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각은 소위 말해서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과반수가 안 돼도 기각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5명인 경우에도 1항의 해석에 의하면 기각이 되고 이 경우에도
이항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하게 해석을 한다면은 일명의 반대가 있으면은 일명의 반대가 있으면은 그거는 법리 해석상 이건 동일하게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리 해석상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을 그렇게 해석을 가이정할 헌법재판관이 아닙니다. 예, 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네, 그만, 때문에 그만하시고요. 예. 예. 위원장님 그만하시고 모경정 위원님 따로 위원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예. 좀 주시면은 제가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충분히 들었고요. 네,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들었고 모경정 위원님께서는 또 보충 질의를 통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인권 신장을 위해서 보편적 인권에 제대로 하고 나오세요. 자, 권영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거 아니야. 업무도 좋아요. 우리가 지금 따지니까 자꾸 소리 질러 그래. 조용히 해 또. 판결은 1심 판결이 따름입니다. 자,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저기, 이미자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모경정 의원님. 저기 자 다른 운영 자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예 조용히 해주세요. 자 이제 조용하세요. 제가 자 이미자 의원님 저기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중간에 끼어드는 걸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